안녕하세요. 매일 한 개 이상의 스니커즈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신발 일기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스니커즈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차례대로 하나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에어 조던 4 밀리터리 블루입니다. 약 12년 만에 돌아오는 해당 모델은 지난 2011년 길버트 아레나스가 뉴올리언스 호네츠와의 공식 경기에 착용한 전적이 있었는데요. 말끔한 화이트 어퍼를 기반으로 그 위 인더스트리얼 블루 악센트가 곳곳에 새겨져 매력적인 컬러 블로킹을 뽐내는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5월 4일 나이키 코리아를 비롯해 일부 리테일숍에서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24만 9천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던 테이텀 2 이스터입니다. 봄을 맞이한 조던 브랜드는 산뜻한 메이크업을 적용시킨 테이텀 2 이스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트 소프트 핑크, 민트폼, 스모크 라일락, 미디엄 소프트 핑크 등으로 구성된 모습이네요. 특징으로는 미드솔부터 측면까지 확장된 포드가 눈길을 이끌며 테이텀의 JT 로고가 턴과 인솔에 장식하며 다가옵니다. 해당 모델은 5월 9일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215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5월 10일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에어 조던 1 로우 OG 섀도우입니다. 클래식한 블랙과 미디엄 그레이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해당 모델은 텀블링 디테일이 더해진 오버레이와 매끈한 톱박스 및 스우시로 디자인을 완성하네요. 국내를 비롯해 다양한 리테일숍에서 출시가 이뤄진다고 하니 댓글을 통해 자세한 발매처를 확인해보시죠. 이번 스니커즈는 5월 출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스캇과 조던 브랜드의 새로운 에어 조던 1 로우 OG 카나리입니다. 현재 나이키 공홈에 공식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해외 스니커 매체에 의하면 5월 17일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스캇과 에어 조던 1 로우는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여전히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150으로 책정되었으며 추후 발매에 관한 오피셜 소식이 전해진다면 댓글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어 조던 11 로우 스페이스 잼입니다. 5월 11일 리테일 숍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해당 모델은 18일 공식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톱박스부터 폭신까지 이어지는 페이턴트 레더가 특징인 해당 모델은 하단의 깔끔한 화이트 미드솔과 얼음 같은 반투명 러버 아웃솔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가격은 190달러, 해당 모델 역시 공식 출시 소식이 전해진다면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이발빈과 에어 조던 3 리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의 스니커 매체 업투데이트 도쿄에 따르면 다가오는 5월 22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매트한 블랙 어퍼에 오렌지 레드 네이비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 미드솔을 조화롭게 매치해 완성한 모습이네요. 토캡과 백카운터 쪽에는 시그니처 코끼리 프린트로 매력을 뽐내며 양쪽에 나이키와 제이발빈 로고도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곱 번째, 에어 조던 1 하이 OG 라떼입니다. 지난 4월 리테일숍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던 해당 모델이 29일 공식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인솔에 라떼의 거품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이 특징입니다. 우먼스 라인으로 출시 예정이니 남성분이라면 사이즈업은 필수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을 장식한 제품은 에어 조던 17 로우 라이트닝입니다. 올스타 컬러웨이로도 알려진 해당 모델이 2024년 처음으로 복고풍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2년 마이클 조던이 마지막 NBA 올스타전에서 뛰었던 모델이기에 스니커 마니아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 스니커 매체에 따르면 5월 30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 추후 들려올 오피셜 소식을 기다려보시죠. 이외에도 다양한 스니커즈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니커즈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